오늘은 섬에서 의사가 거의 1년간 생활한 이야기. 다리도 없고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서 우리나라 섬 중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섬은 아무것도 가보지 않은 제가 1년간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한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으로 유명한 한산도라는 작은 섬에서 이제 거의 1년째 섬에 있는 유일한 의사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일하게 된건군 복무 때문인데요. 전문의 과정을 마친 남자 의사들은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복무를 하게 돼요. 저는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두번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군의관이 아니라 공보위에 배정됐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두 번째는 공보위 배치 과정에서 뽑기 운이 좋지 않아서 섬에 강제로 배정되었을 때입니다. 처음 이 섬에 왔을 때가 생각이 나요. 친구는 아무도 없고 인구 2,000명 섬에서 노인분들이 대다수인 것. 섬에 들어온 첫날, 한산도와 관련된 영화들을 패드에 다운받고선 한산도에서 한산도 영화 보면 재미있겠지? 하며 틀었는데, 오히려 섬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부각돼서 30분 만에 영화를 껐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1년을 보내는 건안 된다 싶어 결정한 게 있어요. 그때가 아마 섬에 들어온 지한 주에서 두 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요. 원래 저희 보건지소는 하루 두세 명의 어르신들이 방문하는 굉장히 조용한 보건지소였어요. 그마저도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타가시는 분들이었고요. 그래도 저는 통증의학 전문이니까 여기 섬에 있는 어르신들의 통증 질환만큼은 최대한 관리를 해드리고 통증 조절을 해드리고 섬에서 나가자라는 결심을 했어요. 기존에는 근육이나 신경치료를 할수 있는 전용 바늘도 당연히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근육통, 신경통, 관절통에 잘 듣는 약도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건지소가 작다 보니까 예산도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 간호사 선생님들, 간호사 주무관 선생님들과 같이 그 제한된 예산 속에서 최대한 갖춰가지고 통증 치료실을 꾸며봤답니다. 그렇게 세팅을 하고도 어르신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야 한두 분 방문하실 건데 소문이 안 나니까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료함이 계속 지속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평소 산책을 좋아하다 보니 이리저리 걷다 보면 어르신들을 많이 마주치게 되는데요. 마주치는 어르신들께 저는 통증 전문의인데 어르신들 혹시 어디 아프신 곳 있거나 불편한 곳 있으면 언제든지 보건지소로 오세요.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천천히 관절통, 신경통 치료를 위해서 하루 두 분, 세분 방문하시다가 어느새 하루 30명이 오는 보건지소가 되었어요. 어떤 날에는 진료 시작이 9시인데 오픈런을 하려고 거의 20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8시 20분에서 30분부터 막 기다린 적도 있어요. 대학병원에서 통증 치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공부를 하고 나오긴 했지만 이 섬에서 제한된 약과 제한된 도구들을 가지고 하루 30분씩 통증 치료를 해보다 보니까 경험이 정말 많이 쌓이더라고요. 특히 통증 유발점 주사라는 압동점을 찾아서 하는 주사 치료가 있는데 침 치료랑 상당히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침 치료랑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 치료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접 이 방법을 통해서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해 보면서 치료에 대한 어떤 시야의 폭이 약간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보건지소에 초음파도 갇혀 두게 되었지만 초창기에는 초음파도 없고 엑스레이도 없고 어떤 영상의학적 장비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주된 치료를 이 통증 유발점 주사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섬에서 근무하며 좋았던 건 대학병원에 있거나 개원한 의사였다면 한 환자분을 오랫동안 진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섬에서는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관절통, 신경통에 대한 질문이나 특히 운동에 대한 질문들을 직접 답변을 다 해주고 운동 교육까지도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면서 해드렸더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는 운동, 노화 예방, 다이어트, 건강식사, 영양 등에 대한 관심이 20대부터 많았어요. 하지만 의대에서 이런 부분을 교육받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환자분들께서 챙겨 먹으면 좋은 게 있을까요? 또는 어떤 운동이 정말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쉽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섬에서는 시간도 정말 많은데 어떤 질문이든 답변을 할수 있는 의사가 되어보자 라는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원래 하루 1시간 하던 헬스를 하루 2시간으로 늘렸어요. 1시간은 보디빌딩을 위한 운동, 1시간은 재활 운동을 공부하며 직접 해보는 식으로 2시간을 채웠어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공부를 체계적으로 시작해봤어요. 예를 들어 제가 챙겨 먹는 과일 중 하나가 블루베리인데
블루베리가 좋다라는 막연한 사실만 알고 있기보다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폴리페놀이 있고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덕분에 피부에 좋다는 점, 안토시아닌이 있어 항산화 효과가 있는 좋은 노화 예방 식품이라는 점, 무게에 비해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이런 식으로 꼼꼼히 공부하고 알아보고 머릿속에 정리해뒀다가 진료실에 방문하는 어르신들께 설명을 드리고 유튜브랑 틱톡에도 영상을 올려보기 시작했어요. 막연하게 뭐가 좋다고 말씀을 드릴 때는 추천을 드려도 어르신들이 실천하지 않으셨는데 왜 좋은지를 쉽고 상세하게 설명드렸더니 거의 대부분 실천을 하게 되시더라고요. 특히 섬에는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서 비만한 어르신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제 경험을 살려서 다이어트 교육도 해드리고 논문을 근거로 어느 정도 체중을 감량하면 통증이 감소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섬은 좁아서 어디 가나 서로 마주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알려드린 생활 습관을 잘 실천하고 계신지 확인도 하고 잔소리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어르신들 퍼스널 트레이닝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달이면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섬에서 있었던 수많은 좋은 추억들, 그리고 정말 급박했던 상황들, 심정지 환자를 살려냈던 두 번의 경험, 정말로 한 영상으로 풀어낼 수 없는 내용들이 많긴 한데요. 막상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도 제가 살면서 섬에 1년간 지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섬에서 살고 있는 게 어떤지 궁금한 분들은 없는 것도 당연하죠. 섬에서 통증 치료, 다이어트, 운동 교육 등을 열심히 해드렸던 어르신들이랑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별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쉬움이 정말 큰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렇게 섬을 탈출한다는 생각에 너무 기쁘기도 하고요. 재미없는 섬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